우리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상지대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상지대도 그랬습니다만 여러분도 지난 1년간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코로나 확산을 잘 통제하고 있고 조만간 백신 접종도 실시되어 이 상황을 곧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앞으로 한 학기 이상은 지금과 유사한 상황을 더 견뎌내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건강과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당연히 입학식을 하고 또 대학 생활을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도 해야 하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직접 만나서 입학을 축하하고 대학 생활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장으로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학교에서 2월 24일에 입학식을 하지만 매우 제한된 수준에서만 하게 됩니다. 예, 코로나 때문입니다. 학과에서도 입학 및 오리엔테이션 관련 행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행사 자체는 역시 제한된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사 자체는 제한적으로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대학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앞으로 여러 방식으로 전달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대한 우리 대학의 대응과 수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정문 방역을 비롯해서 필요한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은 가급적 제한하고 있으며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수업 역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진행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는 준비가 잘 안 되어 개강을 3주간 연기하였지만 이번에는 수업을 연기하지 않고 3월 2일에 바로 개강하고 즉시 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수업을 만나서 하는 대면 방식으로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온오프 병행체제로 수업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교양 수업은 대부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일부의 실기나 실습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오프라인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전공 수업의 경우에도 이론 수업과 실기 실습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은 온오프 병행체제로 수업하는데 학생들이 동의하고 거리 두기가 가능할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방역 조치와 수업 방식은 코로나 확산을 차단한다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호응하여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들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입학한 우리 상지대학교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겠지만 우리 대학은 1955년에 창립되었습니다. 상지대는 강원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의 하나이며 사립대학으로는 강원도 최초의 대학이라는 그런 역사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상지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주적인 대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상지대학교가 최고의 민주대학인지, 상지대학교 역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차차 알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상지대학교가 민주대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 대학의 주인이며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대학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지대학교가 여러분들을 잘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로 육성하는 일에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이 교육기관이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곳이니 교육을 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일을 상지대에서는 특별히 강조하고 여러분들의 교육에 관심을 깊이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교육은 크게 교양교육, 전공교육, 인성교육, 비교과 교육의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인성교육은 말 그대로 인성의 함양을 위한 교육인데 여기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 소통, 상호협력 등의 가치를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비교과 교육은 강의실 바깥에서 동아리 활동이나 특기와 적성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강조하는 특별한 교육입니다. 이 모든 교육 활동의 목적은 단순히 가르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로 길러내는 데 있습니다. 상지대학교에 입학한 여러분들이 4년간 우리 대학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고 나아갈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의실에서, 운동장에서, 도서관에서, 혹은 학생회에서 여러분과 만나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과 날씨를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과 세상과 학문, 정의와 진리, 사랑과 우정, 미래의 진로와 취업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처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상지대학교 입학을 축하드리며 이제 그 첫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의 대학 생활이 희망과 설레임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